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플러스펜으로 물방울을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고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인데요. 너무 멋지죠?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맨날 감탄하는데 오늘 저하고 함께 쉽게 물방울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물방울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함께 그려봐요. 먼저 제가 물방울을 연필로 먼저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하얀색 점이 있죠. 요 하얀 점은 강원이에요. 물방울에 비친 그 빛의 개수예요. 그럼 뭐 빛이 뭐 형광등이랑 여러 개의 불빛이 있으면 한 두 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가 밝아지죠. 안에가 밝아지는 이유는요, 빛이 물방울에 이게 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광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그 제일 위에 부분 있죠? 그때 그 실루엣 부분은 좀 어둡게 그리고 밑에 부분은 밝게 그리면 돼요. 자, 물방울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그리면 되고요. 그림자도 지면에 닿는 부위가 있죠? 지면에 닿는 부위는 어둡고요. 요 가운데는 물방울의 빛이 반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밝아져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강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조그만 것에도 강원은 있을 수 있겠죠. 없는 것도 있고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강원이 없을 수도 있고. 윗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하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더 또렷해서 예쁘죠. 그리고 여기 다시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를 끝에 부분을 진하게 하고 가운데를 살짝 밝게. 자, 물방울은 이렇게 생겼죠. 단순하게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몇 개를 더 그려봤는데요. 자, 강원이 하나인 거, 그 다음에 밑에 강원이 두 개인 거, 그 다음 강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물방울의 모양은 이렇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제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펜으로 바로 그리기가 힘드신 분은 연필로 아까 기억했던 그 모양 있죠? 그걸 먼저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펜으로 연필선 위에 그대로 그려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위에 부분 강원이 있는 곳의 둘레를 진하게 칠해요. 아까 밑에 그린 그 까만색 선은 나중에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지웠어요.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위에 이 칠한 부위 있죠? 진하게 칠한 거 바로 밑에는 이제 조금만 칠할게요. 이렇게 대강대강 칠하시면 돼요. 조금만.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 반사광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비워두시고요. 그림자 부위죠? 그림자가 끝에만 진해진다고 말했죠? 자, 가운데는 반사광이 비친 거라서 비워둘게요. 이렇게 그림자를 양쪽으로 삼각형으로 그려요. 자, 됐죠? 이제 워터 브러쉬로 진한 부분부터 물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부위를 여기 부분의 색깔을 약간 아래로 내리듯이 이렇게 칠하면 돼요. 물기 조금 닦고. 그럼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그림자도 똑같아요. 저기 진한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릴 건데요. 자, 진한 색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내리고 살짝 끝에를 그림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됐죠. 그라데이션도, 그림자도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에 이제 반사광이 들어간 물방울이 됐죠?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반사광 없이 그냥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위아래 진하게 그으시면 돼요. 중간 과정 없이요. 이렇게 그냥 위아래 진하게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저기 중간 부분에 살짝 띄워놓고요. 그리고는 살살살 진하게 칠한 것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듯이 물칠을 해요. 밑에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플러스펜이 물에 번져서 딱 이런 모양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물방울 그려졌죠? 엄청 간단하죠?
자, 이번에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광원을 두 개 한번 넣어볼게요. 빛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러면은 광원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림자는 1번처럼 안 하고요. 1번 아까 가운데를 띄웠죠? 2번처럼 이었어요. 윗부분 진하게 칠하고요. 방법은 1번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글라데이션 조금 만들고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연하게 선만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 비웠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이런 방법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가운데를 비우고 끝에만 살짝 칠했어요. 똑같이 물칠하는 거예요. 위부터 칠해서 살짝 밑으로 내리듯이 그라데이션 만들고, 그리고 그림자도 끝에 진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가운데가 밝은 반사광 이렇게 미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딱 이렇게만 해도 돼요. 여기서 그림자에 1번처럼 가운데 빛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 사이를 살짝 띄우면 돼요. 자, 크기를 다르게 해서 좀 많이 그려볼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고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처럼 이 스케치북 한가득 제가 한번 물방울로 채워볼게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광원은 꼭 동그랄 필요는 없어요. 그 빛의 모양에 따라서 별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동그라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크기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방울 그림 많이 그려보세요. 좀 색을 좀 더 진하게도 해볼까요? 진하게 하니까 좀 더 또렷하죠? 자, 이제 여러분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다 알겠죠? 너무 쉽지 않으세요? 물방울 그리는 게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려놨을 때도 굉장히 잘 그린 것처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해서 많이 그려보세요. 색을 다르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검정으로 칠했어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림자의 모양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자, 다양하게 많이 그려봤어요. 어때요? 물방울만으로도 멋진 작품처럼 되었죠? 사실 물방울은 크기가 작아서 이 종이가 좀 그림 그릴 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 이 작은 종이에 그려보세요. 제가 색깔도 다르게 했고요. 자, 이건 엽서 사이즈예요. 자, 조그맣게 몇 개만 해보고 싶을 때는 이런 사이즈가 좋겠죠. 색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흰색 젤리 롤펜인데요. 하이라이트 부분 있죠.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린 거 위에다가 프로스펜으로 칠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거나 하이라이트를 남기고 싶거나 여기 하이라이트 안 그린 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찍으면 그려지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찍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물방울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그 아까 2번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하이트 펜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물방울 그리기 재밌죠? 자, 색깔을 바꿔서도 해보세요. 다양한 물방울 그림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